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마음도 사실 먹먹한데. 아,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소식 듣고, 사실 우리 선배님이 아니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예.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기둥이고, 그나마 많이 의지하고 했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던 얘기 듣고, 뭐라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천국 노래자랑을 하실 것 같다고, 그 말에 눈물도 나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전에 어떤 좀 인연이 좀 있으셨을까요? 아유, 뭐 인연이야. 뭐 우리는 그냥 뭐 남이 아니고 식구죠, 식구.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코미디언들이 가장 의지하고 믿고 있던 어른이세요. 어떠한 역경이 닥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코미디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코미디 다 폐지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도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분이 우리 송혜 선배님이시죠. 예. 워낙에 좀 갑자기 또 이제 속보 이게 소식 같은 것들 저희도 접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놀랐는데, 예. 좀 어떠셨는지 오전에 내용 확인하셨을 텐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저 100세 넘을 게 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참 개인 자랑이, 나이가 저렇게 드셨어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후배들로서 굉장히 큰 자랑이고 보람이었어요.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큰 그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나이하고 관계없이 저렇게 사회도 보고 무대에서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하나의 그 자랑이고 보람이었었는데, 그마저 이제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진짜 몇 분 안 계세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미디가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이 어려운 환경에,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가정에 많은 웃음을 주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고인께서 90세가 넘을 때까지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셨잖아요. 아유, 저 100세 넘게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같이 이제 식사할 때 꼭 소주 드시거든요. 소주 드실 때 하는 얘기가 진짜 돈보다도 건강이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식사 시간이 고르지 않잖아요. 막 바쁠 때 바쁘고 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건강 챙기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일 또 선배로서 걱정들을, 후배들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해 주셨어요. 예, 예. 혹시 뭐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예, 예. 생전에 두 분이서 함께 하셨던 일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실 거나 그런 일이 좀 있을까요? 저도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을 때 저 따로 부르더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 금액을 떠나서 그게 진짜 부모보다 더, 저도 사실 후배들 어려울 때 사실 그렇게 못했는데, 네, 그런 따뜻함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믿고 제 의지했던,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분이 오늘 타게했던 얘기 듣고 뭐라고 말할 단어가 떠오르진 않죠. 네. 고인 가시는, 네. 길에 뭐, 네. 마지막으로, 네. 선배님께 , 선배님으로 선생님으로서 뭐 전하고 싶은 말씀, 네. 마지막으로는 어떻겠어요? 진짜 좋은 곳 가셔갖고 거기서도 웃음 잃지 마시고 거기서 진짜 천국 노래장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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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황 대표님 오십니까? 황 대표님. 하고 있는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쳐다볼 사람은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혜가파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모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